안녕하세요. 벨트 ASMR입니다. 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이렇게 그냥 토크를 얘기할 수 있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9월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걸 촬영하는 날짜가 이제 9월 초 정도인데, 이번 달이면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벌써 2년이 됩니다. 2년. 시간이 참 빠르네요. 2년 동안 진짜 저에게 엄청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곧 올라올 Q&A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저는 크리에이터 생활에 조금 집중하면서 제 컨텐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일을 집중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Q&A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올해 초에 이사를 했다가 다시 또 6개월 만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8월 달이랑 7, 8월부터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이사 준비를 하는 게 진짜 준비할 것도 많고 사야 될 것도 많고 진짜 정말 머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사를 하고 대충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새로 보금자리에서 찍는 첫 번째 짧은 토킹 영상입니다. 제가 이사 와서 여기서 이제 처음 촬영하는 건데, 이게 촬영이 정말 고감도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외부에 있는 소리나 윗집의 소리가 잘 들릴지 몰랐어요. 제가 사는 곳이 10층이거든요. 소리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소리가 울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윗집에서 막 불들거나 쿵쿵거리는 소리들이 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방을 어떻게 소리를 좀 차단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일단 저에게 있어서 변화가 이사를 했다는 거고, 제가 정말 예전에 Q&A를 다시 찍겠다고 공지를 올렸는데, 그것도 이제 혼자 정리를 하고 답변을 해서 이번 달 1주년이나 이쯤 맞춰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Q&A 영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7월 달에 찍었던 영상 중에서는 이제 Until I Fall Asleep, 내가 잠들 때까지 하는 ASMR 시리즈, 그게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것도 시리즈로 계속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 집에서는 어떻게 찍어야 될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제가 촬영하는 이 방이 너무 조그매서 과연 무사히 촬영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바닥에 이불이라도 깔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예전부터 많이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물어봤던 게, 밴미로 하실 게 있으신가요? 라고.
아마 10월달에 서울에서 팬미롭을 소소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유튜브랑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벌써부터 제가 팬미롭을 한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지? 긴장도 되고 긴장보다는 좀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채워야 할까. 벌써부터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30명에서 50명 정도의 규모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날짜는 대략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한 달 정도 그 정도 후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실까요? 막상 팬미롭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하구나. 너무 실망을 안겨드릴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유튜브 활동에 집중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 스트리밍도 조금씩 늘려보려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유튜브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너무 신기해서 그때는 처음에 종종 스트림을 켰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스트리밍이 조금 잘 안 하게 된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이런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말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을 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런 걱정이 살짝 되기도 해서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약간 테마를 잡아서 저녁 한 10시나 11시쯤에 한두 시간씩 이제 실시간으로 ASMR을 하는 스트리밍 방송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처음 시작할 때는 꼭지를 노릴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할 거고요. 뭐 음식을 먹기도 할 거고 다양하게 저도 좀 활동을 해보려고요. 사실 ASMR 크리에이터로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이것저것 욕심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본방 컨텐츠를 조금 더 늘리고 싶은데 히팅 사운드에 대해서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ASMR 크리에이터 분들 채널보다는 조금 차분하고 뭐라 그럴까? 그냥 ASMR이다 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저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에 뭔가 마이 에이팅 사운드가 올라가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막 먹는 거를 자주 올린 것도 아니고 정말 간간히 어쩌다가 한 번씩 올린 욕심을 많아가지고 그쵸? 그래도 저는 제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편이에요. 네. 그렇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VR 콘텐츠를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델이 돼서 1인칭 시점에 VR 콘텐츠를 만들기로 제 회사와 계약을 해서 4편 정도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책을 읽어주는 ASMR을 VR로 만들고 요리를 해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곧 촬영을 합니다. 제가 연기를 잘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나올지 저도 아직 상상도 안 가는데 저로서는 정말 큰 도전이에요. 괜찮게 나오거나 마음에 들면 여러분한테 먼저 알려줄게요. 아마 뭐 제가 바라지 않아도 이렇게 광고로 나와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VR 콘텐츠도 촬영하게 됐다는 거 이것도 제 그다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당분간은 좀 밖에 나가는 일정이 없을 때는 밤에는 조금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걸 찍어야 될지 그게 항상 고민이긴 하지만 일단 카메라라도 켜고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떠들어 볼게요. 오늘의 이 정도로 제 근황 얘기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다른 ASMR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 Good night.